제가 또 영상 버튼 잘못 눌러갖고 영상 찍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안 찍은 상태로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 풀고 막그 싸움도 있고 했는데 보스 잡는데 엄청 오래 걸 엄청 고생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네요. 와, 나 진짜 그 엄청 열심히 잡았는데. 부인아 캐 도망갔지. 마을로 돌아오니까 무기상이 고쿠토씨에게 항의를 했더라고. 덕분에 돈은커녕 잔소리만 실컷 들었지. 와, 나 그때 1시간 반 동안 진짜 그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아 잠깐만요. 아 지금은 또잘 찍히고 있는데 아니 어이가 없네. 나 버튼 분명 눌렀는데 왜 저장이 안된 거야 또. 되게 중요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다시 할 수도 없고. 설사는 어쨌든 그 이상한 그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에서 디그다였나요? 그 지렁이 포켓몬스터 있었잖아요.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닮은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괴물이 설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람 짜증나게 하는 패턴으로 공격을 했는데 걔네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나왔던 애들 중에서 좀 싸우기 버거웠던 애들 뭐 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막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세 번인가 네번 정도 죽고 다시 해가지고 겨우 깼는데 마지막에 깰 때는 진짜 체력 포션 그 한두 개밖에 안 먹고 다 깼거든요. 한 번도 안 죽고 그런 뭔가 고생의 그런 게 것들이 다한 번에 사라졌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기 전에 잠깐 휴식 타임으로 마을에 잠깐 왔거든요. 마을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뭐 도적단에 관한 단서를 수집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미션이 발동돼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아, 걔네 그 매니를 타고 왔네. 그러면 걔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거밖에 더 있나? 입구가. 호위 비용? 호위 해달라는 거니? 불덩이처럼 생긴 게 떠다니고 있었대요. 내가 봤던 거잖아. 가볼까? 그 도적단들이 그때 그불 구슬 같은 거 썼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생김새가 제가 묘사한 그 생김새가 비슷한데 상당히 건방지다고요 갑자기? 보무랑 니라브? 아좀 승부 그만 좀 합시다 저기. 서브 퀘스트인데, 아, 이게 또 뭐야?
도장 하나 받겠다. 위대한 숲에서 일단 단서를 찾아보죠. 아, 여기서 한 대를 맞다니. 어, 가벼운 목재 획득. 서브 퀘스트 완료하겠는데? 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세 개 얻으러 하지 않았나? 잠깐만, 위대한 숲에서 봤다 했는데. 저 꼬마가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왔을 리가 없잖아. 무거운 돌 획득. 서브 퀘스트죠. 더 필요하거든요. 아우씨, 안 맞았어. 희귀한 돌. 여기다. 아우씨. 나이스. 퀘스트 하나 완료하겠는데? 어디서 봤다는 거야? 또 왔어. 여기 거목이야. 거목 잡아야 되니? 오케이, 오랜만이다. 한 방에 끝내겠어. 그렇지. 거대한 목재.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아, 이걸 아직도 못 열었어. 이 낚시터잖아. 어, 온 김에 낚시. 그 할아버지랑 그, 아, 나 잠깐만. X, 아시, 아시. 와, 이걸 어떻게 해? 잠깐만, 이거. 와.
잠깐만요. 나 키도 못 읽겠어. 이거 잠깐만. V, Z, X, V. 아니, 야, 너무 어렵다. Z, X, C 잡혀. 손에 이거 하겠는데? Z, X, C, V, Z, X, C, Z, Z, X, C, V, C, X, C, X, C, Z. 와, 씨. 미친. 뭐 이따구로 어려워. 다시 나고 싶지 않아. 아니, 숲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여기는 나오면 못하겠죠? 이거 하고요. 자리가 자, 여기서 내려가자. 여기에도 없다면 단서는 아래밖에 없어. 깨부술 수 없니? 잠깐만, 나 깨부술 수 있잖아. 와, 이게 안 된다고? 아까 전에 그 설산에서 얘네 두 마리랑 어? 보스랑 두 마리, 얘네 두 마리랑 어떤 이상한 잠... 아니 왜 이렇게 세냐 얘네. 미쳤다 얘네 왜 이렇게 세냐. 대박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눈조각. 2000바쿠아. 와, 얼음룬 장난 아닌데요? 얼음룬? 나 바로 낄 수 있나? 오, 낄 수 있다. 얘한테 얼음이랑 돼지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대박인데?
근데 일단 여기 뭐 없네. 일단 여기는 뭐 없어요. 확실히 없죠. 없어. 단서를 그럼 여기도 아니다. 남은 것은 반대편.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오케이. 와. 늑대 나오는 곳이죠? 나와. 뭐다 이제 레벨 8? 별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어? 이거 부술 수 있죠 이제. 그치, 여긴가 보다. 드디어 열렸다. 여기였어. 캠프가 있는데? 그러게, 한둘이 되게 많네. 와, 되게 표현 되게 단촐한데 잘 해놨어. 어, 왔나보다. 와, 씨, 많은데? 아, 팔 근육 봐요. 와, 저 어떻게 이겨, 저거를. 100명? 야, 너 100명을, 너 16살이지, 100명을 지금. 합성을 한다고? 아씨, 믿어도 되겠지? 우리의 전사, 우리 파티의 전사인데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뭐야, 싸워야 돼? 뭔가 말하고 있어요. 뭔데 왜 안 보여주지? 거짓말 한 것 같아. 거짓말이야. 일단은 코코토 씨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일단 도적들이 다 물러났으니까. 근데 여기 한번 뒤져보고 가자, 온 김에. 무거운 돌. 나이스.
나이스 가지 가벼운 묵직. 어? 아씨 뜻밖의. 어, 뭐야 아, 보스가 아니었나? 왜 가득 찼니? 왜 못 먹니? 100개네요 다 찼네. 지금 싸워봐야 어차피 못 먹거든요?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창고에서 버릴 수도 없어. 이게 버릴 수가 없잖아. 이게 대질은? 됐어. 아, 이게 못 가네.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못 가네요. 자 이제 고쿠토시한테 가서 이걸 일러 준 다음에 빨리 다시 설산으로 가고 싶은데 이 여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 모피 그 다음 저기 낚시한테 낚시도 가야되죠? 낚시 할아버지한테. 얜 어? 탐비? 넌 또 뭐가 뭘 원하니? 스쿼시한테 편지 좀 전해달래요. 좋아 아주 간단하지 그런거야. 저기 할아버지 한분 계시겠죠? 저기 계시네요. 육아 그렇다고 샤나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머니라고 해야지. 오 좋아. 타라라한테 타타라한테 맡겼던 내 날카로운 칼 좀 되찾아 줄래? 간단한데?
자, 스탬프 하나 받았고. 일단 두 개 받는 것도 확정이고요. 더 없나 여기 사람? 이제 이방인의 거리 가서 스테이크. 아씨 또 가야 돼. 자, 맛있는지 맛없는지 평가 한번 해보세요. 자, 드셔보십시오. 아니 거의 저기 갑자기 맛평가. 와씨, 내가 요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맛이 증명이 됐네요. 점점 더 마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네요. 나 참 뭐 사야 되나? 일단 여기서 계란말이 하나 먹고요. 자, 코쿠토시 좋았습니다. 한동안 잔참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두 개 찍어주시지. 가루가 참 수상해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제 가루가 그걸 믿고 그냥 갔을 리가 있나. 도적단인데. 이게 안심하게 하는 수작일 수 있어. 도적들이 물러가면은 안심하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있을 때 그때 다시 공격하는 거죠. 전략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게. 그치, 유고의 말이 맞아. 너는 너무 CJ, 너 너무 걱정이 없어. 유고의 말이 맞는 거야. 번개룬 룬이 하나가 있대요. 와씨. 그렇다면 이것을 설산으로 가네요. 이것을 이제 이 번개룬을 좋아요. 이 번개룬을 이제 가루한테 자. 번개의 대지에 완전 멋있는데? 됐어요. 자, 이제 지나갈 수 있겠군요. 대장간에서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 이거. 와, 너 엄청 세졌어. 대박, 계속되는데? 계속할까 이거?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데미지 100은 그래, 100 이상은 만들자. 8, 와. 자, 이제 얘도 이 원거리 캐릭터기 때문에 원거리 캐릭터가 또 데미지가 세면 좋죠. 편하죠. 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 저기 방어구
진짜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이래도 되나 싶네. 다 8강으로 만들었지. 어 뭐야. 야 안돼. 얘는 계속돼. 될 때까지 하자. 못할 때까지. 와 얘 뭐야? 와 진짜 엄청 세졌다. 우리 엄청 세졌다. 프레타랑 엮이지 않는 게 좋아. 자 이제 저기 2번가 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좀 팔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오케이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모처럼 튼튼하고 깃털처럼 가볍고 평상복처럼 입기 편한 갑옷. 튼튼한 망토. 보조 망토 획득하기. 자, 룬 가방 업그레이드를 언제 할 수 있을라나? 옛날에 강력한 마법사가 살고 있었대요. 설사, 아 우리 봤잖아 유적에서. 걔 아니야? 설사 내가 다 지팡이를 찾게 되면 내게 가져다 줄래? 그 이샤가 써야 되는 거 아니니? 고양이? 얌얌이 아니야? 아, 딸이구나. 역장? 일단 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세졌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죠 또? 입고 있던 옷을 통해 그임을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옷을 입은 지 얼마 안 돼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조수에게 맡겨놓은 옷을 가져올게요. 우선 광장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번가 가가지고 여기서 좀 판매를 하고. 자, 목지입니다, 여기. 몇 개, 27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또 골드. 제발 다이아 카드로 넘어가지 말아라 제발. 그럼 또 이제 그만큼 비대해서 또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저 이거 되게 짧게 생각했는데 벌써 예상 시간이 넘어갔어요. 예상 시간 한 8시간 정도면 끝나야겠거니 했는데 보통 게임이 아니었어. 팔게요. 결정을 그냥 팔아도 되겠죠? 다 팔자. 결정 같은 거는 내가 뭐 재료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거 아까 쓴 적 있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할 때? 일단 요렇게 반지는 괜찮고 도구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고 약방에서 치유 물약 2, 이거를 아직도 살 수가 없군요. 이거를 내가 제작하려면 노란색 슬라임 젤리, 야생의 알, 이게 필요한데, 저거를 또 찾으려면은 저기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했다가 그 장소로 가서 또 구해와야 되거든요. 재료가 다 그렇게 기억해내서 찾아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난이도가 높네. 자, 아까 그 여우 같은 남자 있거든요. 그 사람 쓰시면 됩니다. 잠깐만, 레벨 3 대박.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만들어야지. 얼마나 귀한데. 이게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아, 내가 한번 만들면 그때부터 살 수가 있구나. 이게 풀리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체력이 힘의 반지, 방어의 보호 반지, 개척자. 아, 사기에는 글쎄 그렇게 급하진 않아서. 이거 어떤 여자아이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탐비에게 가야 돼. 탐비가 탐비 여기 있지 않았나? 일단 칼부터 줄게요. 야, 이거 내용을 다 뭔가 읽고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 살짝 빨리 결말을 보고 싶어요. 너무 게임 평화로워. 탐비가 여기 있었나 보다. 방금 엄마에게 드릴 모피코트를 완성했다고요?
나비야, 걔는 내 딸이야. 아, 그분이 어머니셨군요. 아까 전에 그 음식 맛, 음식 이거 맛있겠냐, 맛없겠냐, 그거. 그분이 이분, 이 어머니, 이 아주머니 어머니래요. 일단 저기 아 서브 퀘스트는 지나가다 보이면 하고 손자가 하나 있거든. 아그 누군지 알것 같다 야. 아주 귀엽던데 손자가. 아까 도망가더라고요. 이샤 보더니 아바니. 빨래를 아직 못했다고요? 나 빨리 옷 이거 빨리 저기 누구야 그분한테 주고 다른 옷 입고 가야 되는데 지금. 조르그한테 다시 가야 돼. 어디 있었지? 스탬프 진짜 금방 모아서 좋긴 한데 뭔가 점점 불안하다. 진짜 다이아 카드 나올 것 같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기 룬 유적을 탐사해야겠죠. 오, 사람 많아졌어. 왜 그래? 그랜드홀로 갈까요? 잠깐만, 룬 유적으로 가는 거 맞아? 룬 유적을 탐사하자. 렌즈 도적을 처리하고 설산으로 돌아왔더니 용암 호수를 맞닥뜨리고 말았어. 정말 한 참도 예상할 수가 없네. 설산으로 가라는 거야? 유물 여기로 가라는 거야? 근데 여기도 가긴 가야 돼. 나 번개 먹었잖아요. 이제 지나갈 수 있어. 오케이. 나 업그레이드 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 버렸어. 자, 나의 파괴력이 어때? 아. 자. 자, 간다. 따. 따.
여기 이제 부술 수 있거든요. 어? 여기 이거 아니네. 번개가 아니네 이거. 위에 거 부술 수 있나? 아, 자, 씨. 어, 못 바꿔, 못 바꿔. 아니, 야, 야, 너 타이밍 진짜. 와, 진짜 스트레스다, 저거. 별것도 아니고이 말이야. 여기가 아닌데? 설산으로 가야 되나? 잠깐만, 여기서 또 잡아야 되잖아. 아, 그래, 여기였어. 아, 제가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내가 여길 또 온 마당에 이걸 다시 깨야 된다는 거잖아. 또 깨야 되나? 지나가면 안 될까? 그냥 어, 그냥 지나가진다. 여기에서 진짜 난리 났거든요. 와, 진짜 뭐야? 대지룬, 얼음룬, 대지룬, 얼음룬, 번개룬. 이거 혹시 이거 여기다가 번개룬을 껴야 되니 혹시?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네. 아, 난 두 개 동시에 되는 줄 알았더니 공격에다가 껴야지 되네. 아, 나 아까 그거, 아, 그냥 지나왔는데. 오케이. 그렇다면 실마리는 여긴데 어떻게 해도 어? 안 되네. 됐네. 여기서 용암 유적. 어, 뭔가 이제 마지막 판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근데 맵 진짜, 진짜 맵 진짜 재밌게 만들었다, 맵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맵. 뭔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오락실 게임 중에서 이제 막 요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그 뭔지 알죠? 그 코인 넣고 하는 게임 중에서 막 원타의 기사 막 그런 것처럼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밌을 거예요. 던파처럼, 던전 앤 파이터처럼. 근데 이게 마지막일 리가 없어. 이 구간이 스탬프를 못 모았거든. 이벤트. 내부 용암층에서 흘러나온 모양이에요. 설아산은 활화산이래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야, 조심해야지,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이거. 얘는 거의 목숨이 두 개인 것 같은데, CJ는. 뭔가 그 믿는 구석이 있어, 얘 지금. 가루나 저 이샤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저런 거는 이제 약간 저기, 어? 객기가 아닌가. 용암이 흐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화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속성 몬스터로 가득하네요. 잠깐, 여기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 어, 잠깐. 어, 잠깐만. 불안해서 못 가겠어. 가도 돼? 아, 오케이. 뭔지 보자. 어? 아, 아우씨.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오케이, 이걸로 가겠어. 어, 뭐야? 아씨, 저런 게또 있어? 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 한게 지금 무색할 정도로 너무 세요, 여기 또. 진짜 뭐 마지막이야? 뭐야? 체력이 너무 빨리 단다. 아우씨, 와, 적응이 좀 필요하겠는데, 여기? 미친, 뭐가 이렇게 세냐? 때릴 수 있구나, 얘도. 야, 보스 나오겠다. 큰일 났다. 저장하는 데도 없는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죽었는데, 여기. 그래.
이걸 통해서 한번 보자. 당연하다는 짓이지. 잡아야 되나 보다. 근처에 있어야 돼. 길을 밝혀줄 렌즈. 이정표 있어요. 저장. 용암 유적. 여기 밑에 자리가 더 있는 거 보니까 좀더 있겠다. 한참 있겠네요. 치유물 레벨 4래. 와, 씨. 아니, 레벨 4 아이템까지 있단 말이야? 얼마나 길어지려고. 와, 엄청 세. 2샷 맞아다. 2샷 업그레이드 많이 있지? 어우, 야, 얘 봐라. 굉장히 익숙한데 여기. 아, 잠깐만, 길이 또왜 이렇게 많아? 저기 가보고 싶긴 한데 일단 여기 먼저. 나오겠어. 멜로어다. 멜로어가 여기까지 왔어? 매니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렌즈를 구한 건가? 여기까지 왔네. 빌려줄까? 쟤 뭔가 흑막이 있어, 멜로어도. 제발. 노래가 자꾸 분위기를 만드네, 이게. 왜 이렇게 악당 같냐? 될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세게 나와, 너? 야! 야, 제가 좀 약간 유치해 보여도 세다고.
아, 진짜. 설마 길 푸셨니? 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가루야. 씨. 어떻게든 방패를 깨부숴야 돼, 그렇지? 얘 피가 없거든요? 어우, 야, 연타에 맞아버렸네? 내가 이겼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샤가 있잖아, 마법사 이샤. 그래, 얘뭐 있다. 가로, 이 자식 뭐 있어. 아까부터 도적들도, 얘 도적들 대장 아니야, 얘? 불안하다. 캥거루 자식 이거 불안해. 오케이, 이제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위로 뭐 가는 길이 있었나? 뭐냐 여긴? 미쳤다. 아, 씨. 아, 얘못 피했어. 뭐야, 자꾸. 아이고야, 씨. 넘어왔네요, 반대편으로. 정표 고대 장신 획득 대박인데? 뭔가를 얻었어 지금. 고대 장신 획득이라. 뭐야? 없는데? 여기가 아까 전에 걔네들이 도망간 곳이구나.
어이 자식 봐라. 어? 뭐야?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갔냐 쟤네? 뭐죠? 뭐야? 아니 나 여기로 왔죠. 아 위에 있다. 아씨. 여기서 또 어떻게 가야 돼? 길을 뭐 알아야 가든 가자. 아 쳐냈는데. 와 잠깐만 이거 체력 써도 되나? 어 뭐야 방금 어쩌다가 뭐 이상한 거 했어요 방금. 어쩌다 보니 와버렸어. 진짜 타이밍 진짜 아우 아 진짜 엄청 세네. 아씨 네 잠깐만요. 너무 빡셉니다 여기. 저장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발. 어, 나이스.
여기 왠지 보스, 저기 보스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어차피 여기서 한번 죽을 거. 패턴이나 보자. 여기서 체력 하나 주겠지? 자, 두 개인데 이걸로 버텨봐야 되거든요. 좋아요.